박사님. 네. 초록초록 식물이 물 위에 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식물 하면 대개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식물들은 물을 기반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땅에 박혀 있고 물 속에, 네. 어떤 거는 떠 있고, 어떤 거는 뿌리가 내려가 있고. 맞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볼까요? 먼저 여기 있는 가장 큰 이제 수생 식물들이 있어요. 땅에 뿌리를 박고 이렇게 물 위로 길게 자라는 식물들. 우리가 정수 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창포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아, 이거 보니까 창포물에 우리 머리 감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하는 바로 그 창포예요. 그리고 물토란이 있고요. 얘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길게 자라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 아카시아라는 애도 있어요. 아카시아가 물에 있어요? 네, 아카시아 잎을 닮았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수 식물들은 이런 줄기를 잘라보면 안이 비어 있어요. 왜요? 공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식물들이 있죠? 떠 있어요. 뿌리째 둥둥 떠다녀서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유 식물이라고. 부유, 네. 흘러간다. 그래서 이 불의 옥잠, 그리고 여기 생이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불의 옥잠은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개구리 밥도 있고요. 이게 개구리가 먹는 밥이에요? 얘는 근데 뿌리가 없는데? 보니까 있네. 아주 얇게 있네. 잎이 둥둥 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네. 뿌리는 여기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잎이 물이 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물들을 부엽 식물이라고 해요. 부엽 식물. 네, 잎이 떠 있는 식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물 속에 잠겨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야, 그러네. 아예 그냥 들어가 있네. 네, 우리가 침수 식물이라고 해요. 침수 식물. 물에 잠겨 있다는 뜻이죠. 광합성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한번 실험으로 해볼까요? 짠! 우리가 이렇게 침수 식물인 검정말을 가지고 광합성을 실험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지시약, BTB입니다. BTB? 네, 물에다 한번 넣어서 타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이 되었습니다. 파란색이었는데. 중성일 때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빨대로 여기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거예요. 노랗게 바뀝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지금 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BTB 용액을 이 시험관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검정말을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으면 우리가 BTB에 넣어준 이산화탄소만 사용을 하겠죠. 이 하나를 이제 이걸로 호일로 감싸는 이유는 햇빛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빛을 쐬어주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겠죠. 또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물에 녹아져 있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렇죠. 산성에서 중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짠! 색이 변했는데? 네. 파란색. 확실하네. 이 안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산성이었던 거에서 점점 중성, 그리고 살짝 약염기까지 왔어요. 얘는 광합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못했겠죠? 짠! 얘네는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검정말. 맞습니다. 얘는 광합성이 일어난 검정말. 그다음에 이제 물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불의 옥잠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있네. 땡땡하네. 네. 말랑말랑. 잘라도 뜰까?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잘라봤습니다. 공기층이 엄청 많습니다. 뜨겠는데. 이렇게 하면? 뜨네. 뜨네. 이렇게
이렇게 넣고 누르면 누르면 뽀글뽀글뽀글 그 주머니 안에 갇혀있던 공기방울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오, 공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 생이가래라고 하는 부유식물이 있어요. 고양이 혓바닥처럼 생겼는데? 오, 맞아요. 이거를 물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떠있는 식물이지만 얘를 붙잡고 물속에 넣어버리면 오. 물층이 있다는 거는 흡수되지 못하고 그쵸? 네네. 막처럼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아. 좀 더 자세히 현미경으로 왜 그런지 생김새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보여주세요. 네. 먼저 우리가 불의 옥잠 단면을 한번 볼게요. 오! 층층이 칸이 나뉘어져 있네요. 맞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공기 주머니의 역할을 했었죠. 다음으로는 생이가래를 보겠습니다. 생이가래. 아! 근데 끝 모양이 둥글둥글해요. 어, 맞아요. 이렇게 끝이 감싸져 있는 모양이죠. 그럼 이 모양일 때 어떤 점이 유리한지를 또 물을 뿌려볼게요. 오! 오! 보시면 오. 이 둥글둥글한 게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물방울이 맺혀서 쉽게 말하면 튕겨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므린 구조가 물방울을 밀어내기에 더 좋은 구조인 거예요. 엄청 예쁘죠? 와, 박사님! 네. 청대순도 식물 박사가 된 느낌입니다. 이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